깊은 산과 울창한 숲을 가진 비냐레스의 자연은 신비함으로 사람들을 매료한다.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은 큰 동굴들을 품고 있다. 빗물이 땅을 파고 들어가 생긴 동굴들이다. 깊은 동굴로 내려가는 길이 꽤나 아찔하다. 지하수가 계단을 적시고 있어서 발을 조심스레 옮겨야 한다. 빗물은 영겁의 시간을 빌려 땅 속에 장난감 같은 조각을 빚어놓았다. 오래전 인디언들의 은신처로 쓰였다는 이곳. 앞사람의 어깨에 의지해야 하는 좁은 미로가 이내 널따란 방으로 바뀌는 건 인디오 동굴의 마법이다. 땅속의 길이 끊기는 곳에서 놀랍게도 모터보트가 여행자를 반긴다. 지하수와 빗물이 고여 동굴 안에는 200m의 작은 강을 만들었다. 인디오 동굴의 종유석은 그 모양이 범상치 않다. 쿠바의 자랑 담뱃잎이 천장에 널려 있는가 하면 으슥한 한 구석에는 악어의 머리가 여행자들을 노려보고 있다. 바위 틈에 쏙 하고 자리 잡은 것은 바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물고기. 그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 마치 조각해놓은 것처럼 선명한 해마가 찰싹 붙어있다. 바위로 만든 수족관 같다. 10여 분의 짧은 동굴 속 항해가 끝나면 마치 꿈에서 깬 것 같다.